드라마. 안녕하세요. 참가번호 23번 윤군입니다. 예. 제가 처음에 이렇게 그 오디션을 지원하게 됐을 때요, 그냥 좀 취미삼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디션에 예선에 합격하게 됐는데요. 일단은 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악플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 제가 나름대로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네. I need it when I want it, I want it. 사비두비두비 나바두비두바 I just want. 윤두준 컷. 자, 그만 돌려. 그만해. 그래서 그 우리들의 블루스가 재밌어. 쟤 딱 진짜 나 중간까지 존나 재밌었어. 근데 그 이후로 내가 제일 싫어했던 에피소드는 한지민 에피소드. 그 장애인 언니 나오는 건데, 장애인을 싫어하고 뭐 장애인 비하고 이런 그게 아니라 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지. 내 입장으로서는 장애인 언니를 뒀다. 그래, 장애인 언니는 시설에 가 있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. 인지능력도 꽤나 있고 다운증후군 환자인데 그림도 그릴 줄 알고, 그리고 그렇게까지 남한테 민폐를 끼치는 캐릭터도 아니야. 근데 뭔가 너무 세상에 흑화돼갖고 동생이 나 좋아하지마, 나 좋아하면 너만 힘들어질걸? 나 사실은 장애인 언니 있어. 이게 약간 좀 내 입장에서는 뭐 얼마나 어떤 과거가 있길래 그렇게까지 막 싫어할까? 그렇게까지 막 뭐 흑화돼 있을까?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부정적이고 그렇게 돼 있을까?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난 그 에피소드는 진짜 별로였어. 개인적으로 김우빈이랑 한지민 그 에피소드, 선장과 그 해녀의 그 에피소드는 좀 진짜 별로였던 것 같아. 그건 그래서 걸렀어. 한 세 편인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걸렀고, 이병헌 신민아 에피소드는 괜찮았던 것 같아. 괜찮았어. 그 에피소드는 확실히 이병헌이 연기를 쫙 끌고 가는 그게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, 사실 우리들의 블루스 자체도 이병헌 아저씨 때문에 보게 된 거야. 내가 이병헌을 너무 좋아하니까. 왜냐면 나랑 되게 공통분모가 많아. 뭐냐면 이제 일단 목소리. 목소리가 배우 쪽에서 일단 목소리 좋다 이런 사람 하면 이병헌이잖아. BJ 중에 목소리 좋다 첫 번째로 윤태훈이가 나온다. 그래서 좀 뭔가 좀 동질감 많이 느껴. 그래서 그 이병헌 아저씨 때문에 보게 됐다. 이렇게까지 물음표 칠 일이야? 이병헌도 폭로 당했었지. 이병헌은 무슨 여신아 딸렸어. 그래서 이병헌 아저씨 때문에 보게 됐는데 괜찮더라고. 이병헌 신민아 에피소드는 괜찮았어. 우울증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좀 약간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거였고. 근데 그 장애인 언니 나오는 그 신민아 그 저 김우빈 한지민 김우빈 이 에피소드는 진짜 난 별로였다. 그리고 그 다음 에피소드가 춘자 삼촌이었나? 고두심 에피소드. 와, 고두심 선생님 진짜 연기 맛깔나더라. 울면서 오열하는 게 우리가 흔히 봤던 그런 연기자들의 클리셰랑 전혀 달랐어. 진짜 이건 정말 크더라. 진짜 확 오더라고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에피소드를 못 봤지.
엄정화 에피소드는 나름 그냥 소소했어. 엄정화 에피소드는 소소했고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가 아마 저기 이병헌이랑 이병헌 엄마 에피소드 같은데 존나 슬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. 존나 슬플 것 같아. 안 그래도 지금 마지막 화 봤냐고 막 물어보고 그랬잖아. 엉엉 울었다고. 그럴만 할 것 같아. 존나 재밌을 것 같다. 마지막까지 정주행 다 하고 그러고 이제 넷플릭스 해지해야겠다. 구독 해지. 씨발 볼 거 존나 없네. 인정? 볼 거 존나 없어. 문나이트나 그거나 봐야겠다. 문나이트 디즈니에서 나온 거 문나이트 있잖아. 그거 내 자막이 자막이 완벽하지 않아 가지고 OTT 서비스 이제 가입해 가지고 보는데 문나이트 봐야겠다. 아무튼 봐야지. 브레이킹 배드는 봤어. 브레이킹 배드는 나 자수가고 있을 때 봤는데 아 재밌더라.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을 때 뭔가 뭘로라도 환기를 시켜야 됐어. 근데 게임도 손에 안 잡히고 랄프는 놀아달라 그랬는데 씨발라 맨날 여자친구랑 데이트 나가고. 예? 그리고 아니 초반에 놀아주다 많이 안 놀아줬잖아. 그 다음에 형 힘들 때 맨날 집 비우고 좀 놀아주세요. 맨날이라뇨 형님. 너무 억갑니다. 아니 일주일은 같이 있어줄 줄 알았더니 씨발 5일 동안 같이 있고 나머지 이틀은 집 비우고 그랬잖아. 형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? 저도 힘들었어요. 그래 너도 힘들었겠지. 네. 힘들 때일수록 힘든 사람들끼리 뭉쳐야지. 왜 그랬노? 왜 그랬어요? 아 미안해. 씨발라미. 아무튼 그랬고 그때 이제 넷플릭스가 그냥 뭘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잡생각이 들고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라. 자수가고 있을 때 매일같이 레카들은 영상 올리고 카페는 이제 우후죽순처럼 정말 사람들 다 욕하고 믿었던 팬들도 막 쌍욕 박으면서 떠나고 그때 진짜 대환장 난리도 아니었어. 그래가지고 게시판을 결국은 막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게시판을 막아놓으니까 글을 못 쓰니까 이제 탈퇴를 하고 그러면서 한 3주 정도 지난 후에 카페를 딱 이제 다시 열었지. 게시판을 글 쓸 수 있게 열었더니 리젠율 개 떨어지고 일단 카페 내에서 입지를 좀 다졌던 오랫동안 방송 봤던 그 팬들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 글 못 쓰게 막고 또 이상한 글 쓰고 자꾸 선동하는 애들이 많아지더라고. 하지 않은 것까지 막 부풀려 가지고 그러고 그리고 와가지고 이게 뭔 인방겔인지 뭐 팬카페인지 모를 정도로 조리돌림성 글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뭔가 이게 근간이 흔들려가는 게 느껴지더라고. 그래서 내가 그때 탈퇴시키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됐지. 그랬더니 탈퇴시켰더니 부캐로 들어와갖고 또 욕하고 튀고 이렇게 하더라고. 그래서 그때 좀 뭔가 너무 힘들었어 그냥.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이제 플스도 해보고 게임도 하고 근데 씨발 게임 안에 눈물이 나는 거야. 슬픈 장면도 아닌데 게임 하고 있는데 게임 집중도 안 되고 마음은 계속 이렇게 공황이 오고 게임 하다가 눈물이 딱 흐르더라고. 아 씨발 이거 X됐다 이거 이러다가 나 진짜 신경정신과 가야 되나. 감성팔이 하는 거 아니야. 당연히 잘못을 했으니까 그만큼 어떤 힘든 시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. 그러니까 마냥 바이크 타고 놀았다고 생각하는데 바이크도 나중에 생긴 취미고.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다가 눈물이 막 나고 그러더라고. 다가 아무 뭐 안 하니까 미치겠는 거야. 그러니까 침대에 계속 누워있는 삶. 그러다가 이제 넷플릭스를 켰지. 유튜브도 막 보고 하다가 근데 진짜 그때 나한테 좀 내가 그나마 좀 그나마 잡생각 안 하고 살 수 있었던 게 5분 순삭
엠뚜루 마뚜루? 뭐 그 MBC 거 있잖아. 예능 프로그램들 싹 다 이렇게 편집해갖고 나오는 것들. 옛날 무한도전 존나 보고. 그 7개월이 존나 긴 시간이었어. 어. 무도 이런 거 존나 보고. 라스 보고. 막 미운 우리 새끼 막 무슨 뭐 어? 이수근 예능 레전드, 아형 레전드. 1시간짜리 막 이런 거 존나 보고. 그러고 나면 이제 딱 졸리면 자는 거야. 일어나. 일어나서 배달 음식 시키고 뭐 랄프랑 좀 얘기하다가 같이 둘이서 게임하고 디코 켜갖고 남아있는 팬들이랑 같이 그래도 게임하던 인식 좀 어느 정도 그 서로 그 유대감이 좀 있는 애들 데리고 같이 게임하고 그러면서 어 계속 그런 시간 보냈었지. 기억나니? 랄프야? 네? 기억나냐고. 기억납니다. 우리 딱 7, 8, 9월 달 내가 제일 힘들 때가 7, 8, 9월 달이었어. 6, 7, 8, 9 제일 힘들 때 6, 7, 8, 6, 7, 8이 3개. 9는 어. 조금 풀렸어요 형이. 맞아. 네. 9부터 조금 사람다워졌고 그 전에 너는 페인이었죠. 걔 페인이었어. 네. 수염 기르고 네. 완전 미친놈이었어. 저 씨발남이 개씨 우울했지. 그러다가 이제 넷플릭스 들어가고 이제 브레이킹 배드가 그렇게 재밌다던데 한번 정주행 해볼까. 그거 보면서 이제 하루 이틀 시간 보내고 카페 무슨 글 올라왔는지 쓱 보고. 리젠율 개 떨어지니까 불안한 거야. 아 씨발 이러다 진짜 유령 카페 되는 거 아닌가. 결국은 뭐 복귀하고 어느 정도 되찾고 했는데 야 진짜 힘든 시간이었어. 너무 힘들었어. 그래서 브레이킹 배드가 기억에 많이 남아. 힘들 때 봤었던 그 어 그거라서. 근데 뭐 다 그럴 수 있지. 팬들 서로 소중함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 생각해. 코트님은 대체가 안 되더라고. 아, 뭐 뭔 얘기하다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간들을 뭐 아주 막 힘든 시간들을 뭐 보내왔습니다. 죄송하지만 궁금하지 않습니다. 컨텐츠나 가시죠. 춤초 곰돌아님은 뒤지고 싶으세요? 손가락 꺾어가지고 부러뜨리고 싶은데. 존나 빨리 가네. 딱 1년 지난 미움칠. 아, 이제 또 일요일.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 가장 좋아하는 날이 일요일이야. 완전 여러분들이랑 정반대지. 여러분들 일요일이 존나 싫겠지. 다음날 일 나가야 되니까. 근데 나는 일요일이 진짜 좋아. 그러니까 한 주를 딱 그 마무리한 느낌. 여러분들한테 금요일 같은 느낌이지. 그러니까 고정 휴방 날을 정해놓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. 월요일 화요일 쉰다는 게. 그러다 깜짝 뭐 발이 방송이라도 켜주면 좋아라 하잖아. 또 이런 삶이 참 좋아. 어. 화요일은 신을 저주하며 오열하는 날. 아니야 화요일도 나는 너무 좋아. 다음날 방송할 수 있으니까. 자꾸 제발 내가 뭐 휴방을 막 하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그만 몰아갔으면 좋겠어. 방송 싫었으면 안 하지. 솔직한 말로 나 방송 너무 좋아. 방송하고 너무 즐거워. 행복해 진짜. 아니지.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면은 이 일은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존나 하기 싫고 사람이 싫었을걸. 근데 그게 아니라 돈도 벌고 또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존나 행복한 일 아님? 다만 가끔씩 진짜 선 넘는 채팅이나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거나 좀 그러면 이제 그땐 좀 진짜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지. 염증 나고 사람한테 존나 하기 싫은 거 팩트라고? 하... 아직도 저런 얘기를 하는 무지랭이들이 있네. 그래 억까해라 씨발라마.
일찍 방송하면서 오프닝이 왜 이렇게 기냐. 오늘 오프닝 존나 스무스한디요? 오늘 오프닝 개재밌는디요? 아, 어제 토크원요. 걔 저기 뭐야 연락도 안 왔고 내가 연락처도 제대로 안 알려줬어 여러분들. 예. 그 어제는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생쇼지 쇼. 하나의 어떤 그냥 그 알파메일 흉내를 낸 거지. 아니 굳이 이쁘고 귀여운 코순이들 두고 내가 뭐 토크온에서 여자를 만난다? 이거 에바인데. 그런 의미로 오늘은 좀 특별하게 보내고 싶네요. 코순이 만나는 것도 에바야 이 양반아. 코순이 만나는 게 왜 에바예요? 제 삶의 활력소인데요. 그런 의미로 코순이 없죠. 제주도 한번 여행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소미 글마 한번 연락 한번 해볼까 진짜? 응? 아 영상 업로드 됐는데 조회수 존나 안 나. 소미랑 빡빡했던 거. 돈만 뒤지게 쓰고 씨발. 말이 너무 없으세요. 소미가 말이 너무 네. 없어? 그러니까 학고 아니야? 그건 맞죠. 네, 좀 닮아가지고 말을 좀 해야 돼. 낯을 많이 갈아서 그런가 보지. 전화 한번 해볼까? 그 후로 한 번도 연락 안 했어. 걔가 지금 걔가 서울 거 실 가경이가 재밌지. 걔가 신림인가? 거기 산다 그러던데 올라면은 아니 밥이나 먹고 그러지 뭐. 전화 한번 해볼까? 가만 있어봐. 전화 한번 해볼게. 여보세요? 응. 너 누군지 아세요, 제가? 응, 나 코타 오빠죠. 오랜만이네. 응. 목소리 왜 그러니? 아, 지금 누워있어. 왜 반말해? 야, 왜 반말 짓거리냐? 왜? 왜? 야, 응? 너 왜 반말 짓거리니? 너 존댓말 해. 아, 왜 그래? 뭐? 알겠어요. 갑니다. 이 새끼 반말 짓거려, 여러분들. 너 술 먹었니? 아니야, 아니야.
너랑 나랑 반말하는 사이였었어? 아니었지? 우리 친하지 않아? 지랄하네. 아니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봤으면서 뭐 이 씨발. 친하대. 너 네 방송에서 나랑 친하다고 얘기하고 다니니? 응. 미안한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줘. 난 너랑 친하다고 생각 안 해. 어? 카톡은 하잖아요. 아니 카톡은 뭐 다음에 언제 합방 한번 하자. 뭐 그 정도만 얘기했지 뭐 우리가 뭐 별 얘기 했냐? 됐어 미안해요. 어. 아니 카톡은 보낸 적 있어요. 뭐 야 제주도 한번 여행 한번 갈래? 뭐 이렇게 저 여행 방송 한번 할래? 뭐 그 정도. 예. 아니, 아니 갑자기 반말 짓거리길래. 예. 얘는 좀 12틀라고 전화해야. 아, 12 아 그래. 저기 다른 게 아니라 너 지금 뭐 집에서 뭐 누워 있니? 아니 반말하지 말라니까요. 네. 아, 나 이씨. 아, 저 어, 얘 반말하지. 아, 얘 나보다 14살 어려요. 안경 벗어 봐. 어. 아, 그 우리 합방에서 반말했었나요? 그랬었는데. 아, 아 말 놓으라 그래서 마, 아, 그랬나? 그럼 나 말 놔. 말 놔. 소미야. 아니, 아니에요. 어, 소미야. 어? 그 밥 먹었니? 어? 밥 먹었어? 아니, 나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방송 중이거든. 방송 중인데 그 너가 내 팬이라 그랬잖아. 어. 근데 왜 이렇게 자꾸 귀엽게 얘기해? 갑자기? 미안한데 끼부리지 마. 전혀 그런 거 없어. 아 그래? 어. 왜? 자꾸 좀 칭얼거리는 약간 자고 일어나는 듯한 여자 목소리 어떻게든지 내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어? 잘 달달한 척 한번 해보려고. 내 방송 시청자들 남자들이 또 이렇게 다 남초 방송인 거 뻔히 알고 어? 어? 저 여자 누구지? 이거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이끌어 보려고. 왜 그래? 뭔 소리야. 망상이요. 어 아니 저기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방송 중이었는데 이제 내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이렇게 이틀 쉬어. 그리고 이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방송을 하거든. 근데 이제 그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야. 왜냐면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내일이랑 내일 모레 쉬거든.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불금 같은 날 이렇게 저 뭐 직 뭐 동료 어 저 직장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끼리 그냥 뭐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강 가가지고 그냥 맥주나 한 캔 하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자신들 어떤 그 애환을 풀잖아. 그런 것처럼 나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동료 BJ인 너와 함께 어 뭐 밥이나 함께 하는 거 어떨까 싶어서 어 좋지. 어? 좋지. 근데 지금 당장이야. 지금 당장? 어. 아니 왜 안 숨쉬어? 왜? 뭐 너 오늘 방송했니? 오늘 휴방이라서 안 했는데. 아 오늘 휴방이야? 응. 뭐 좀 뭐 먹고 살만 하니 어떻게 이렇게 휴방을 뭐 하니? 일요일이면은 그래도 방송해야 되는 날 같은데. 아, 뭐 네 알아서 하겠지. 네가 알아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니까. 다른 게 아니고 저 화장을 하고 어 여기 저기 청라 롯데캐슬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릴까? 40분? 어? 40분 정도? 신림이라 그러지 않았니? 응. 너 방송 보고 있던 거 아니야? 내가 아까 분명히 한 40분 정도 걸릴 텐데 라고 했는데 진짜 40분이라 그러네? 아 진짜? 어 진짜 40분 정도 걸려. 30분 40분 정도. 신림에서 그 정도라고? 아니 그래 저기 그 소미야 그러면은 좀 화장을 대충 하고 어 뭐 저기 뭐 옷도 뭐 이렇게 막 이쁘게 입을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뭐 그 방송 의상 이런 거 준비할 필요도 없고 편하게 옷나 와가지고 그냥 저 오빠랑 밥이나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나 하고 그러자. 와주는 게 고마워. 약간 오늘은 약간 지인 모드로 가자. 지인 모드. 지인 모드? 어. 어쨌든 제가 갈게요. 그래 알았어. 얘가 지금 앞만 봐도 1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
힐링에서 여기까지 꽤 걸릴 텐데. 밥 멋있을 거야. 밥? 예. 밥은 어디가 그렇게 배가 고프진 않은데. 술은 안 드실 거죠? 어, 술은 안 먹을래. 왜냐면 내가 내일 일 있잖아. 그죠. 근데 배가 안 고픈데 왜 밥 먹자고 부르신 거예요? 그러니까 팬츠 입고 와. 어? 배가 안 고픈데 왜 밥 먹자고 부르신 거예요? 네 알바냐? 제 알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또 그건 그냥 좀 부르는 거지 뭐. 네, 지금 좀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. 오늘 똥게임 한다 했잖아. 약속 지켜라고 하는데 게임 방송의 수요층들이 아니야. 오늘 약속 지키긴 지켜야지. 똥게임 해야지. 어, 이거 지키 약속한 건 지켜야 돼. 내가 오늘은 무조건 한다 그랬으니까 어, 하지. 똥게임. 근데 소미 오고 나서 소미랑 같이 게임 할게 그냥. 소미랑 같이 게임 할게. 어. 둘이서 할 수 있는 게임 좀 찾아봐. 여자랑 있는 거. 오히려 좋아요. 쌈배한테 피고 오슈 좀 하자. 그렇게 하고 저 소미 올 때까지 오슈 좀 하고 그러자. 담배 바꾼 게 아니라 담배가 이거밖에 없었어. 어, 파만장에서 샀던 담배. 소미랑 같이 게임한다고? 금마 올리려고? 오히려 좋아. 일단 솜이 올 때 뭐 먹여야 되니까 뭐 떡볶이 같은 거나 주문해라. 떡볶이랑 순대 같은 거 많이 시키지 마. 네. 위어히어 하실래요? 어? 위어히어 새로 나온 거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그거 너무 어려운 게임이야. 반지를 시킬게요. 아니야 지금 시켜야 돼. 지금요? 어. 여자들이 좋아할 만하다고? 근데 왜 코순이들은 막상 코순이 없나요? 내가 외치면은 이악 물고 벽 바라봐? 채팅 안 쳐? 왜? 왜 그때만 채팅 안 칠까? 존나 싫은가 보다. 아니 코순이 없나요?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코순이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합방할 코순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. 낮이나 저녁이면 나간다고? 아니 일반인이 뭐 방송 출연하는 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키가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술 먹자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뭐 어 나 당당하게 코트 방송 본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주위에 질문 나올라나? 뭐가 좋아 코트가? 왜 보는 거야? 재밌어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눈치 보이는 건 사실. 맞아?
내장 당해? 알았어. 차라리 패미 선언을 한다고? 눈썹 문신 아직 안 했어요. 눈썹 문신 한 것 같아요? 안 했는디? 울어 언제 올라오냐고요? 울어 지금 작업 중일걸요? 그러니까 좀 있다가 한 3, 4일 정도 후에 올라가지 않을까요? 예. 자, 아무튼 뭐 저 알림 보내고 그러고 저 소미 올 때까지 예.